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북괴군이 쳐내려 왔을 때 이제 그 미군들이 대한민국을 구했잖아요. M은 게런드 소총을 많이 사용했을 테고 또 M은 게런드 대검 이게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제 먼저 회사를 보자면요, 여기 PAL 그리고 여기 회사 이름이고요, PAL Blade Tool and Tool Company라고 회사 이름이래요. 요게 그 다음에 요 Flaming Bomb 이거 이제 폭탄이잖아요. 여기 폭탄 요거 있는 게 그 마크 같기도 해요. 2차 대전 당시에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M은 게런드 대금이고요. 전장의 길이가 요 대금 집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41cm가 되고요. 열 때는 요 버튼을 눌러야 이게 열려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누르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락이 돼요. 이렇게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은 또 요 부분이 또 여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총에서 요게 분리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누르지 않으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요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37cm예요. 약 두 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칼날은 24.5cm 한 뻼이 넘어요. 그리고 무게는 458g이에요. 제법 묵직해요. 그리고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요. M은 게런드 M1 베네시 대금이 몇 자루 만들었냐면은 약 272만 5천 자루가 만들었대요. 1943년부터 45년 사이에. 손님이 와서 잠깐 중단했네요. 미안합니다. 272만 5천 자루를 생산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회사가 어떤 거냐면은 Union Fork and Hoe Company에서 110만 자루를 생산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Utica Cutlery Company에서 75만 자루. 그 다음에 지금 요 회사요. PAL Blade and Tool Company가 45만 자루. 그러니까 요건 45만 자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American Forks and Hoe Company가 35만 자루.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게 이제 뭐냐면은 제일 적게 만든 거예요. Oneida Ltd에서 만든 거는 7만 5천 자루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베이에 팔리는 가격을 보니까요. 요게 한 $100 정도. 그 정도 팔려요. 요게. 다음에 Oneida Ltd에서 나온 거는 약 한 $250에서 $300 이상이 팔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총이 아니고 대금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거는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칼날도 이렇게 좀 갈아 놓은 흔적도 있고요. 칼은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걸 제가 소장할 생각으로 지금 안 팔아먹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M1 게런드 총을 찾으면은 그때 같이 이거 하고 끼워보려고요. 이쁘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고 이제 앞으로 총 한 자루만 찾으면 되겠죠. M1 게런드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1950년 김일성이를 비롯한 그 북괴들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군들이 M1 게런드와 이 대검을 가지고 공산군을 많이 물리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여러분께 M1 게런드 대검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